안녕하세요, 일라오이.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렇게 가놓고 까자. 욕심 부리지 말고 한 턴만 있다가 용병 까자. 깝시다. 용병 하나 더. 아, 하나 나온 게 어디야? 하나에서 나온 게 어디야? 저 그냥. 근데 나 4연패나 했는데 지금 피 78 굉장히 좋거든요? 관리 잘 됐거든요? 기분이 좋네요. 용병 상징의 활용법 정확합니다. 용병 상징의 활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 졌어. 오케이. 아우, 너무 좋아. 좋았어. 야, 5연패인데 72?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불안하면은 원래 엄청 약하게 가서 세게 맞아야 되잖아요, 불안하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줘. 오케이. 신드라 이거 던지면 이길 수 있지. 그렇지! 한 마리 흘리고 지고. 너무 좋다 그냥. 밥수사. 오우, 너무 좋아. 맛있어. 아이, 대격변이 나오면 어떡해 여기서. 대격변 말고 천상의 축복으로 갑시다. 대격변이 나오면 어떡해. 오용병을 가자고요? 아니야, 좀 더 줘도 돼. 지금 피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더 줘도 돼. 웬만한 애들은 나 이제 피바라기 하나 넣어도 되겠다. 햄 하나 넣어줘. 오케이, 용병 좋았어. 그렇지, 이것만 끊자. 이것만, 룰루만 끊어. 아, 룰루가 살아났네 까비. 그래서 3마리 흘리고 진 거 좋고. 이김은 어쩔 수 없어. 이제 갱플 2성은 띄워야지. 7연패인데 피가 60이에요 너무 그거 잘 됐어 지금. 브랜드한테 용병 못 주겠는데. 이겨버렸네. 용병 주지마. 용병 주지마. 그냥 이겨버렸네. 아우, 너무 세졌는데 갱플 2성부터 가지고. 초기화 안 돼요, 용병 안 주면. 이거 지금 6연패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7레벨에 이제 5렙 50원 킵하면서 리롤 쳐가지고 미포 볼 수 있음 보고 그러자. 4등이네 4등. 여기 질만해. 어, 졌다. 좋았어. 자, 이러면은 8연패. 1승을 했지만 아무튼 8연패임. 8연패입니다 이거. 8연패죠? 8연패죠? 이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아님 말고. 5용병 그냥 넣어놓자. 3용병은 이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5용병 일단 이제 넣어놓고. 그게 가능해? 오, 너무 그거 어려운 그거 아니야? 되게 어려운 주문인데. 좋아요. 지들에도 약하게 지는. 너무 좋아. 이거 이것만 끊자. 이거 나르만 끊어. 와, 두 마리 흘리고 졌어. 두 마리 흘리고 9연패. 미쳤다. 와, 2성 5코? 5코 2성이 들어갔다고? 대박. 5코 2성이 들어갔다고? 나 이거 이길 듯. 이거 이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거 이긴 것 같아 여기는. 이겼다. 지면 더 좋지 뭐. 뭐 세네 생각보다 여기. 이제 깨자. 다음 턴 그것만 하고 이제 깨자. 오케이, 포운에 하나 들어갔고 깨자. 여기까지 깰 수 있어 이 정도면. 못 깰 리가 없어. 어, 1등이네. 연승 중인 1등인데 내가 이겨 이거. 만약에 못 깨면은 8렙 치고 렉사에 올려서 산한동꾼 받는다. 근데 이거 무조건 이겨요. 질 수가 없어. 이겼죠? 아닌가?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같은데? 이거 자크를 못 잡아 얘가. 근데 나도 초가스 못. 아니, 이긴 거 같은데? 되냐? 오히려 좋아. 두 마리 흘리고 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10연패. 8레벨 치고 이러면은 징크스를 넣어야겠다. 야, 복궁을 뽑아와?
요렇게 질 수가 없어. 이제 사쌍발총 들어간 징크스 있고 질 수가 없어. 여기 지금 몇 등이야? 5등 5등 질 수가 없어요. 진짜 징크스가 미친 척하고 여기 케이틀린 바로 앞에 떨어지지 않는 한 질 수가 없어. 이겼죠? 오케이 끝! 끝! 자, 11연패 깼어요. 11연패 오용병으로도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5코 이성이랑 기타 등등 들어있음. 헌축가 아 이게 드레이븐이네. 4코 이성이 드레이븐이네. 도전자 하나 받으면 되지 뭐. 다이 아 빅토르는 좋아요. 빅토르 좋지 뭐. 드레이븐 삼성 붙겠는데? 드레이븐 삼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기주사위 박으면? 드레이븐은 드레이븐한테 박는 게 확률 제일 높네? 근데 퀸한테 박는 것도 확률 똑같으니까 퀸한테 박으면 탐켄치가 나올 확률도 있잖아. 이거는 퀸한테 박는 게 낫겠는데? 어차피 확률이 똑같거든요. 드레이븐한테 박든 퀸한테 박든. 그러니까 5코 삼성 볼까 생각 중. 사실 빅토르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죠. 징크스는 일단은 쌍구인순 아닌 것 같은데. 쌍구인순 좀 아닌 것 같고. 야 석궁 블리츠 7코 끌려서 다행이다. 좋아요. 셉니다. 애들 피가 얼마나 있지? 피가 괜찮아. 왜냐면 1등이 꼬마고인을 먹어서 최상급 장난감. 절대 안 고장나는 내구도 최상품의 장난감이 한 명이 있거든요 지금. 도장 하나 또 들어갔네. 어 여기가 지금 최상급 장난감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피가 106인데 드레이븐 스킬 써주면서 빅토르도 스킬 쓸 예정. 아유 카사딘한테 빅토르가 맞아버렸네. 그냥 쎄. 오케이. 그렇지. 와 좋다 좋다 좋다. 도장 하나 또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포한테 주고 일단. 아니 솔라리가 또 뽑아왔잖아 솔라리를. 맙소사 그 하이파이브에서 제이스는 안 나왔네요. 여기 혁신가도 있는데 시력신가를 안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제이스 노리고 하이파이브 먹었는데 하이파이브에서 제이스 안 나왔나 보다. 그쵸? 엄청 세요 저 지금. 그냥 미쳤어요 그냥. 대파워 그렇지 끊어주고. 오 빅토르 뭐야. 아니 빅토르 뭐야? 뭐야 빅토르 1코 2성 뭐야? 아니 뭐야 잠깐만. 아 한 마리 남았네. 빅토르 한 마리 남았어요. 이거 진지하게 지금 이거 바닥 한번 칠만한 듯. 아이고 이런 이런 맙소사 이런 아이고 이런 이런. 자 워모그 가고일 탱커 빅토르. 근데 얘 스킬 언제 채움 많아? 얘 스킬 쓰기 전에 끝나겠는데 게임? 아니 스킬 아니 이걸 탐켄치가 또 먹어버렸어. 아이씨 학자나 찾아보자고요. 그럴까요? 드레이븐 일단 먹어. 비싼 거 먹였다 그쵸? 이 학자 받아. 빅토르가 그래도 메인 힘 실어줘야지. 드레이븐 가족 아니었냐고요? 삼성이 뜨기 전까지 가족이었지. 와우 와우 아 너는 제리 삼성 한번 봐볼까? 제리 삼성 한번 봐볼까? 진짜로? 제리 삼성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하고 싶긴 한데 이거 학자를 버리고 그냥 와 들어가시고요. 와 이거 학자 그냥 빼고 제리한테 이거 지크랑 구인수 줘. 뭐라라? 카직스 삼성 뜰라 그러네? 어 상관없어?
카직스 삼성 띄우세요.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카직스 삼성 한 마리 남았는데. 와우! 와우. 피44지. 이게 얼마야? 얼마까지 깎일까? 피44에서. 44에서 24. 20 깎였네? 아, 라이엇 감 없네. 참 거. 감 없네, 라이엇. 카직스 견제. 아, 나 이거 안 띄워. 탐켄치 안 띄워. 탐켄치 띄우지 마. 아까 전판에 피20 깎인 거 보면은 그거일 거 같거든요? 피24잖아. 안 죽겠지? 설마. 설마 안 죽겠지. 설마 안 죽겠지. 오, 밤끝이라서 한번 버티는 게 크다, 좀. 야, 제리 두 마리만 더. 한 마리만! 카직스 삼성 붙었는데? 와, 이거. 나도 세게 지면 죽어. 사코 삼성 있어, 여기. 세게 지면 죽어, 나도. 죽냐?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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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5코 빼고 다 팔아버려, 그냥. 5코 빼고 다 팔아. 5코 확률 늘릴 용으로 5코만 냅두고, 5코 빼고 다 팔아. 와, 이게 안 뜨네? 운이 없다, 운이 없어. 그냥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쓰레기 게임 아니야. 망겜. 망겜. 빅토르 금은 다 죽어. 내가. 아휴.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아유, 쓰레기 게임. 이렇게 해도 제리 삼성을 못 띄우네. 쓰레기 게임. 개노잼.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